오호라, 오늘은 시끌벅적할 것 같군. 다들 잠깐 좀 멈추고 누가 왔는지 봐봐. 오, 여행자네. 역시 대장이 널 귀향 파티에 초대했구나. 여행자? 이번에도 이나즈마에서 큰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나도 들었어. 여행자 덕분에 이나즈마의 안수령이 종료됐다며? 정말 멋져. 북두 누님은 역시 예리하다니까. 누님이 저번에 그랬거든. 여행자의 이번 여정은 엄청난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겸손하긴. 리월항을 지켜내는데 여행자의 공이 컸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걸. 몬드에서도 명예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던데. 멋지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우리 남십자에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이야. 여행자와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흥분되는걸? 나랑 같이 팔씨름 한 판 할 테야? 안 그래도 바빠서 못 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고. 아, 누님 오셨군요. 대장, 여행자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북두대장, 여행자 좀 배에 태우게 대장도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랑 같이 축하하려고 배에 이미 타 있잖아. 축하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해야죠. 대장,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 알지. 여행자의 남다른 자태는 모두들 존경하고 나도 감복할 정도니. 이런 동료가 있다면 남십자의 영광이고 말고. 맞아요, 맞아. 하지만 여행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정에 올랐다고 했어. 설마 타인의 발을 묶어서 온종일 바다 위를 떠돌게 하자는 거야? 그럼 영원히 전진하는 남십자가 다른 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맞네요.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잊지 마. 강자에게 동행을 부탁하기보단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더 낫다는 걸. 애초에 다들 그러려고 승선한 거잖아? 맞아요. 강자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 대장의 첫 가르침을 잊을 뻔했어요. 일깨워주셔서 감사해요. 안 잊었으면 됐어. 이 일은 유념치 말고 그만 가서 일 봐. 우린 아직 할 말이 있어. 네가 와서 정말 기뻐. 다시 한번 환영해. 늠름? 솔직히 그 말은 별로야. 무슨 옥경대 고관 같잖아. 하지만 네가 한 말이니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내가 그런 헛된 명성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날의 남십자는 없었을 거야. 바다는 변화무쌍하잖아. 함대의 대장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을 앞서가는 게 내 임무지. 그나저나 평소엔 다들 저러지 않는데. 아나무인까진 아니지만 패기는 있는 편이라. 저렇게 열성인 것도 실력으로나 성품으로나 널 인정한다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진 마. 다행이네. 그래도 이나즈마 일은 네 덕이었지. 널 보내고 해변에서 뜻밖의 물건을 얻었어. 옆으로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그쪽이 더 조용하거든. 저번에 네가 입도한 후에 이도 근처 해역에서 침몰선을 발견했어. 아마 그 지역 해적의 배 같아. 그리고 그 침몰선에서 지도 한 장을 찾아냈지. 처음에는 해도인 줄 알고 새로운 항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리월의 보물지도 같더라고. 게다가 예사롭지 않았어. 아니, 지도가 너무 조잡해서 나도 보물 위치가 리월이란 것밖에 못 알아냈어. 정확한 장소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리월의 여러 곳을 돌아다닌 편인데도 이번엔 쉽지 않더라. 그래서 네가 떠오른 거야. 육지에서 보물 발굴 솜씨로 널 이길 사람은 없잖아? 네가 나서주면 걱정할 필요 없겠군. 자, 이게 그 보물지도야. 어때? 어딘지 알겠어? 귀리 평원이라. 거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다니 과연 명성에 걸맞은 실력이군. 가서 정확히 어딘지 찾아보자. 잠시 후 또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형제들, 조금만 더 힘내. 이 보물만 찾아내면 보상이다. 다들 멈춰! 어떤 놈이 상황 파악 못하고 소리를 질러? 이 몸이 누군지 알아? 나한테 죽고 싶... 용왕? 다들 도망쳐! 빨리! 튀어! 감히 누가 움직이래? 용왕님, 북두님,
잘못했어요. 제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봅니다. 앞니가 벌어져 헛소리가 새어나왔나 본데 돌아가면 당장 막아버릴게요. 넓은 아량으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반만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놈들은 다 밥벌이를 하러 나온 놈들이지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어요. 잡아가시려면 저를 잡아가시고 이놈들은 좀 풀어주십시오. 이놈들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 됐어. 수아들을 살피는 걸 보니 아주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군. 오늘은 놓아주마. 사라져. 감사합니다, 복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복두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이 보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우리 남십자도 후레자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지. 먼저 찾은 건 너이니까 가격을 제시해봐. 나도 북두가 힘만 믿고 남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은 듣기 싫거든. 아, 북두님, 저희가 어찌 감히... 이 보물은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린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제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 마음은 받은 걸로 치고, 흉악한 놈들은 아닌 것 같으니 너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줄게.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개과천선한다면 항구의 잡리를 나눠줄까 생각 중이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순 없지만 떳떳할 수 있으니 지금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놈들을 대신해 북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치, 이건 아니야. 주변을 좀 더 찾아보자. 이 근처에 이 돌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봐야겠어. 아무것도 없네. 다른 곳으로 가보자. 저 추추족들은 뭘 파고 있는 거지? 추추족이 땅에 묻힌 보물을 캐낸다는 얘긴 들어봤어. 가서 살펴보자. 여기도 없네. 근처에서 수상한 곳은 거의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군. 넌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어? 그건... 북두님! 북두님! 어? 왜 돌아온 거지? 북두님, 사실 저희는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다들 북두님이 해주신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북두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모두 광명을 찾고 싶습니다. 어? 진심이야? 당연하죠. 진심입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항구의 잡일이라도 다른 사람들 눈엔 남십자의 주변 인력으로 보일 테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해.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사실 저희에게 길을 제시해준 분이 정의와 의리로 명성이 자자한 북두님이 아니셨다면 마음을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북두님이 말씀하셨으니 소인이 감히 여쭙니다. 나중엔 저희가 남십자의 정식 선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괜찮습니다. 허! 남십자엔 분수를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놈은 없어. 하지만 영웅에겐 출신을 묻지 않고 명장에겐 가문이 필요치 않지. 언젠가 내가 너희를 다시 보고 남십자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게 만든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지. 천번만번 정말 감사합니다, 북두님. 이놈이 보기에 뭘 찾으시는 듯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왜? 무슨 단서라도 있어? 일전에 귀리평원 두 곳에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첫 장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두님을 만났어요. 나머지 한 곳의 보물이 북두님이 찾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 근처일 겁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몰라서 암시장에서 보물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정보가 모두 시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취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또다시 기운해 하늘이 잠들고 해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꿈을 꾸니 본가를 가려버린 고운이 유달리 밉구나.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폐허는 저도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오래된 폐허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구절은... 저도 잘... 에휴... 제가 멍청한 탓입니다. 단서가 시문에 숨겨져 있다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옆에 이 친구 보이지? 보물찾기에 있어선 얘를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할 거야. 그런 사소한 문제는 식은 죽 먹기일걸?
내 말이 맞지? 그럼 우선 가서 살펴보자. 다른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 좋습니다. 형제들, 앞장서라! 두 분을 모셔! 여기가 시문에 나오는 버림받은 폐허예요. 여기에 보물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보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파내간 것 같네요. 아, 나머지 시구절을 연구해봐야겠군. 취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또다시 기우네. 하늘이 잠들고 해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꿈을 꾸니 본가를 가려버린 고운이 유달리 밉구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보이는 곳을 말하는 건가? 그 나무의 그림자가 뭔가를 가리키는 걸까? 아, 알겠어요. 이 녀석 잠든 거 아닐까요? 해가 질 때까지 잔 거죠. 황혼과 붉은 나무의 그림자라. 그럴듯한걸? 빨리 주변을 뒤져보자. 보물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니 이런 데 있었네. 보물은 바로 이 북구은행 전표야. 역시 여행자야. 숨겨져 있던 보물을 이렇게 쉽게 찾아내다니. 네가 아니었다면 이 전표는 못 만났을 거야. 많진 않지만 일반인이 한동안 생활할 정도는 될걸? 게다가 이건 그냥 단순한 전표가 아니거든. 이 보물 지도를 발견했을 때 지도는 다른 편지 한 통과 함께 밀봉된 작은 병 안에 들어있었어. 자세한 내용은 네가 직접 읽어봐. 다 읽었어? 그래, 그가 뭘 잘못했다고 할 순 없지만 세상 일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자, 그의 마지막 염원을 들어줬으니 이제 이 전표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보내주자고. 여기군. 이봐, 너희가 할 일 있어. 이 지폐를 저 작은 오두막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리월의 총무부가 보낸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고. 네, 누님. 무슨 일이야? 그렇구나. 벚꽃 수구는 흔치 않아서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 벚꽃 수구는 한 다발만 가져가는 게 좋겠어. 네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오늘 나와 다니느라 힘도 많이 썼잖아. 좋아, 가자. 이 벚꽃 수구랑 전표를 할머니께 전해드려. 할머니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먼 타향 땅의 아이가 보내온 안부입니다 라고 말씀드려. 자, 이게 그 보물지도야. 어때? 어딘지 알겠어? 경책 선정?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역시 난 이 분야엔 젬병이라니까. 그래도 네 의견이 그렇다면 다녀와 보는 게 좋겠어. 가서 정확히 어딘지 찾아보자. 잠시 후 또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아이고, 북도 아닌가? 그리고 여행자까지? 무슨 날이길래 노인네들을 보러 여기까지 왔을꼬? 남십자 함대는 얼마 전에도 왔던 것 같은데? 하여간 마침 잘 왔네. 저 두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느라 정신없거든. 이 늙은이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더구나. 너희가 가서 좀 말려줘. 할머니는 가서 쉬세요. 저랑 여행자가 해결할게요. 어머, 북두대장! 마침 잘 왔어요. 시시비비 좀 가려주세요. 누님! 누님이 보고 결정해주세요. 무슨 일이지? 있는 그대로 다 말해봐.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난다니까요. 길래씨가 무슨 생각인지 참새를 잔뜩 키우더니 새들이 우리 집으로 날아와 밭을 다 헤집어놨어요. 배상도 안 해준다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누님, 억울합니다. 그 참새들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통통한 게 너무 귀여워서 밤만 몇 번 준 겁니다. 다 야생 참새들이라고요. 네? 밤만 몇 번 줬다고요? 그건 아니죠. 원래 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그쪽 지붕 위에 잔뜩 둥지를 텄잖아요. 길래씨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새 시장 같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세요.
아, 그냥 새끼 몇 마리 낳은 것뿐인데 둥지에 있는 새끼들도 다 야생이라고요. 그런 거였군. 알겠어. 네 생각은 어때? 일리 있는 말이야. 길래, 내가 돈을 주고 그 참새들을 전부 사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정말요? 그 녀석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사가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약속한 거야. 대신 이 돈의 일부를 떼서 문경 씨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해. 네? 하지만 그 참새들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닌데요. 어? 근데 방금 이 거래를 받아들였잖아. 그럼 네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팔 자격이 없지. 맞아요. 당신이 기르는 게 아니라면 팔긴 뭘 팝니까? 그건... 걱정 마. 배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으로 살 테니까. 그동안 먹이 잘 챙겨줬잖아. 좋습니다. 배상할게요. 어서 북두한테 감사 인사들 하게. 우리 마을에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아시다시피 저희 밴 경책산장 출신 선원들이 많잖아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지금의 남십자가 있는 덴 그들의 공로도 있으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길래, 문경, 너희도 어서 들어가 봐. 어휴, 북두님, 북두님 오셨군요. 흥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유, 말도 마요. 이웃집 이누 녀석이랑 갈등이 생겼는데 여태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북두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도움을 청하러 왔죠. 갈등이요? 우선 저랑 같이 가시죠. 인우와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합시다. 북두님 오셨어요? 흥 아저씨랑 마찰이 좀 있었다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해봐. 아, 그게 인우 이 녀석이 몇 년 전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몇 년 지나니까 나무가 우리 집 지붕보다도 높아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빛이 안 들어와서 아주 어두침침한 게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인우한테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죠. 아이, 근데 싫다는 겁니다. 아유, 아주 그냥 화병이나 죽겠어요. 북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부러 아저씨네 최강을 막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저희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몇 마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죠. 저희 집안의 운은 좋지 않으니 집에 목숨줄을 단단히 잡아줄 게 필요하시다며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자 심은 나무라는데 어떻게 베겠습니까? 사실 전 리오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런 미신은 잘 안 믿는 편인데 이건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어. 네 생각은 어때? 맞는 말이야. 인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정말 유감이야. 다만 그게 남에게 피해주는 구실이 돼선 안 돼. 나무를 심기 전에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단 걸 생각했어야지. 하지만 너에겐 의미가 깊은 나무일 테니 그냥 베어버릴 수도 없고. 그럼 아예 좀 멀리 옮겨 심는 건 어떨까? 흥 아저씨네 채광은 막지 않게 마당 안 말고 밖으로 말이야. 두 분 의견은 어때요? 북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야 좋죠. 꼭 베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채광만 안 막으면 전 찬성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나무가 꽤 커서 마을에 그걸 옮길 만한 일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건 걱정 마. 우리 남십자 형제들에게 리월항에서 일꾼 좀 구해오라고 하면 돼. 원이사도 한번 모셔와서 가지나 입도 좀 쳐달라고 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북두님. 일이 잘 해결돼서 더 이상 골머리 썩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나저나 북두님, 얼마 전에도 남십자 함대가 마을에 들렀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직접 오시다니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급한 일은 아니고 사적인 일로 보물 하나를 찾고 있거든. 네? 보물이요? 방금 장평씨랑 덕부씨가 밭에서 보물은 내 거라면서 싸우던데 북두님이 찾고 계신 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두 사람 다 아직 거기 있을 겁니다. 어? 그럼 넌 가서 일 봐. 흥 아저씨도요? 제가 가볼게요. 북두누님 잘 오셨습니다. 덕부 이 녀석 아주 망부가네요. 무슨 일인데? 막무가내라뇨.
누님, 요새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잖아요. 그래서 창평한테 저희 밭 좀 갈아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땅 속에서 보물 상자 하나가 나왔지 뭡니까? 우리 집 땅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제 거 아닙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덕부 형님? 제가 밭 가는 걸 도와드린 건 좋은 마음에서였지만 형님은 모랄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보물 상자를 파낸 건 저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좀 나눠주셔야죠. 오늘따라 에피소드가 참 많네.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 제대로 따지려면 리오랑에 가서 법률 전문가를 데려오는 게 좋겠군.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두 사람 생각은 어때? 그게... 두 사람 다 이 방법은 별로인가 봐. 알겠어. 사실 오늘 내가 마을에 온 건 보물 때문이거든. 두 사람이 두고 싸우고 있는 그 보물 상자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인심 쓰는 척 아예 나한테 주는 거 어때?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 남스타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까. 에이, 인심 쓰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원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요. 북두 누님도 이 보물 상자가 필요하실 줄이야. 진작 말씀하시지. 수고스럽지 않게 제가 직접 갖다 드렸을 텐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마을의 이런저런 갈등을 해결하시느라. 자, 마을로 갑시다. 사람들을 불러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할 테니 밤에 다시 모이자고요. 보물상자는 제가 마을까지 옮겨드릴 테니 걱정 마시죠. 좋은 날이구먼. 북두가 모두의 문제를 잘 해결해준 모양이구나. 맞아요. 다 북두누님 덕분입니다. 아니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배상했을지. 북두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 아직도 흥아저씨와 싸우고 있었겠죠? 자자자! 다들 북두님께 신세 많이 졌죠? 다른 말은 안 할게요. 다들 잔드시고 북두님을 위해 건배! 여러분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원하다. 나가서 바람 좀 쐴까? 경책산장 경치가 죽이거든. 가는 김에 보물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자고. 장평씨가 물레방아 쪽에 옮겨둔 것 같던데. 이 정도 술은 끄떡 없지? 천하의 북두님이라고. 자자, 가볼까? 마을이 모처럼 시끌벅적하구나. 여행자, 너도 빨리 앉아서 많이 먹으렴. 길레씨 말이야, 책임감은 없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 아니, 그 참새들 진짜 귀엽다니까. 동글동글하고 복슬복슬해. 응. 여행자, 너도 우리 집 가서 한번 볼래? 흥아저씨는 왜 안 오셨을까? 더 못 마시겠어요. 어지러워요. 자자, 장평! 한 잔 가득 채워줄게! 여행자, 모두가 날 신뢰하고 내가 공평하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내 방법이 좀 바보 같다고 생각되지 않아? 웃어도 좋아.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장평이랑 덕부가 보물상자를 두고 다투던 일도 누구한테 줘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으로 아예 내가 뺏어와버렸어. 그러면 적어도 공평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난 은광이 아니니까. 완벽한 거래는 못해. 난 연비도 아니니 절대적으로 공정할 수도 없고. 난 북두잖아.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정이야. 그랬나? 어떤 사람은 정을 아주 값지고 잘 계획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일종의 카드패같이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정이 아무 가치도 없고 번거로운 인간관계를 불러온다고도 생각해. 이들은 정을 부담으로 느끼는 거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정이란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 같아. 수천 년 동안 리얼 사람들은 서로 돕고 신세를 지며 정이란 걸 맺으며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왔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됐지. 누군가 넘어지면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어. 물론 나한테 신세 진 사람도 많고. 이 모든 걸 연결하면 바다의 고기들처럼 다 셀 수도 없을 거야. 그 정이 있었기에 나와 남십자는 무수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언젠가 세상의 요마가 들끓고 율법이 무너지고 리월의 전쟁의 시대가 다시 온대도 이 유대관계가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해줄 거야. 그런 말한 적 없어. 우리 사이엔 이미 연결고리가 있잖아. 아, 바람에 술을 탔나?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 뭔가를 잊은 듯한 기분이.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아, 보물상자 생각났어. 보물상자 때문에 왔는데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까먹어버렸네. 빨리 열어보자. 안에 뭐가 있으려나? 우와, 이 잡동선이들은 다 뭐지? 아휴, 내가 원했던 물건은 아니지만 너랑 같이 찾아서 그런지 김 빠지지는 않네. 가자, 술판으로 돌아가자고. 오늘 밤 제대로 놀아보겠어! 저렇게 열성인 것도 실력으로나 성품으로나 널 인정한다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진 마. 오, 이런 우연이. 이번에 귀향하면 신입선원 모집과 훈련이 있을 거야. 해상 생활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지. 관심 있으면 와서 같이 체험해보는 거 어때? 육지를 주름잡는 여행자가 바다에서도 그만한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나도 좀 보고 싶어. 따라와. 신기한 걸 보여줄게. 어? 중재가 신입들에게 설명 중이네. 너한테 이런 건 지루할 테니 생략하자. 이후 신입들은 본인의 의사와 함대의 필요에 따라 두 팀으로 편입돼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될 거야. 그중 한 팀은 구급처치, 기상관측, 심리상담과 같은 해상 생존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을 배워. 함대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후방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남십자의 방패라고도 부르지. 맞아! 역시 두뇌 회전이 빠른걸? 통상적으로 다른 한 팀은 남십자의 창이라고 불러. 그들은 해전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소위 말하는 무장선원이 되는 거지. 또한 함대의 물품 거래도 그들이 담당해. 어때? 너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 어! 항상 진취적인 여행자답네? 그럼 무장선원의 기본 소양인 소형 함선을 조정하는 것부터 배워보자. 따라와. 이건 우리 사조성호에 배치된 예비용 구식 유격선이야. 신식에 비해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어. 신입의 모의해전 훈련용으로 딱이지. 기대하던 거창한 장면이 아니라서 실망했어? 유감스럽지만 사조성호가 참전하는 장면은 보고 싶지 않아. 사실 여태까지 발생한 분쟁들은 대부분 협상을 통해 해결됐어. 단판이 결렬돼야만 무장선원과 유격선을 동원했지. 이 정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 만약 사조성호가 진짜로 불을 뿜는 날이 온다면 그건 절체절명의 순간이란 뜻이지. 사조성호의 용도는 두 가지야. 하나는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 우린 정의를 지키는 무장함대지 재앙을 부르는 전쟁광이 아니잖아? 무력을 동원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력을 동원할지는 정말 신중해야 할 문제지. 그러니까 신입선원들은 이 작은 유격선만 잘 조정해도 충분해. 그나저나 너 소형 함선 조정해 본 적 있어? 이렇게까지 바다의 힘을 무시하는 녀석은 처음이군. 다시 말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라는 거네. 맞지? 그렇다면 조정 요령에 대해선 다시 언급 안 할게. 훈련 목표는 간단해. 제한 시간 내에 유격선을 조종해서 지정 항로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돼. 준비 다 되면 시작해봐. 난 여기서 기다리면서 네 실력 좀 지켜볼게. 준비 다 됐으면 시작해.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준비 됐다고. 잘했어. 지켜보는 내 눈이 다 즐겁군. 방향 전환 전 준비 자세나 직진할 때의 안정감 모두가 완벽해서 공연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어. 그렇다면 남십자의 중요 업무를 보여줘야겠는걸? 따라와. 리월항으로 가자. 너도 알고 있지? 무장함대로서 남십자는 사실상 바다 위의 호송업자라는 걸. 무장 호송일을 하며 곳곳에서 의뢰한 화물을 호송함으로써
돈을 벌지. 하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업무가 있어. 특수물품의 매니저. 와, 우리 회계 총 책임자잖아. 드디어 왔구나. 대장, 놀리지 마세요. 중재가 말을 전하라고 해서요. 다들 준비 시작했대요. 여기 다른 일 없으면 전 먼저 가볼게요. 조심히 가. 따로 할 일이 좀 있거든. 그나저나 아까 짠순이가 한 말이 맞아. 사실 우리가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 바로 상인 업무지. 화물을 취급하는 곳은 많지만 다른 상인의 업무와 다른 점이라면 우리의 거래 방식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은지 나랑 같이 가보면 알게 되겠지. 그럼 오늘 거래 상대를 만나러 가보자. 신선한 해산물! 신선한 해산물 있어요! 놓치지 말고 보고 가세요! 여긴 뭐가 있지? 손님, 어서 오세요. 저희는 전문가 어물전입니다. 뭐든 다 있어요. 뭐가 필요하시죠? 이빨 다 제거한 농어 대가리 하나만 줘. 이빨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살 줄 알라고. 손님, 아시잖아요. 농어 이빨은 목구멍 안쪽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농어 몸통 하나 살게. 뱃속에 있는 불의 두 개 중 한 개라도 없으면 안 살래. 또 저를 곤란하게 하시네요. 농어 불에는 원래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농어 꼬리 살게. 비늘은 바깥쪽이 노란색, 안쪽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총 합이 77에 81에서 하나라도 적으면 안 사. 어떤 생선 비늘이 바깥쪽은 노랗고 안쪽은 검습니까? 그런 생선이 있기나 해요. 그리고 77은 81이 아니지 않나요? 손님, 전문가가 아니시군요. 죄송하지만 원하시는 건 여기에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말한 건 전문가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두 분은 이쪽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여기 없으면 어디 있는데? 전문가는 전문가 어물전으로, 초보자는 초보자 어물전으로 가야죠. 신선한 해산물 있어요. 신선한 해산물. 구경하세요. 보고 가세요. 여기가 초보자 어물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긴 다 초보자를 위한 물건이에요. 초보일수록 물건이 더 많죠. 두 분은 뭐가 필요하세요? 농어 대가리 하나 사려고. 있죠.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농어 몸통도 하나 줘. 네, 뱃속에 부레가 두 개랍니다. 농어 꼬리도. 있어요. 바깥쪽은 노랗고 안쪽은 검어게 칠해드려요. 딱 봐도 이상한 꼬리랍니다. 77에 81은 물론 77에 138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드립니다. 좋아, 시원시원하네. 이 물고기 살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 주문서를 들고 옆에 있는 저희 창고 관리자님께 가보시죠. 확실히 초보자시군요. 역시 우리 고객님이셔. 저희 초보자 어물전의 생선들은 모두 다 아직 바닷속에 있어요. 손님이 원하시면 저희 창고 관리자님이 배를 보내 잡아오죠. 한쪽에선 돈을 받고 한쪽에선 물건을 건네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신선도 때문이에요. 두 분 물건을 가지러 오신 건가요? 어르신, 농어를 가지러 왔어요. 여기까지 오실 줄이야. 하지만 직접 오셨다고 해도 규칙은 규칙이죠. 말씀하신 농어는 전문가 쪽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되어야만 저희 낚시꾼이 잡아올 수 있다고요. 규칙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고기잡이는 시기와 장소가 가장 중요해요. 파도, 바다에 뜬 달, 바닷바람,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지요. 이 늙은이가 질문 하나 할게요. 파도는 언제일까요? 한밤중 뱃노래가 울려 퍼질 때요. 바다에 뜬 달은 얼마나 취했지요? 취하기는커녕 사조상을 비추죠. 바닷바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고운으로 돌아가 잠시 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해야겠군요. 좋아! 리얼항에서의 용문은 거의 다 봤군. 이제 돌아가서 물건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 방금 만난 세 사람은 다 우리 사업 파트너야. 전문가 어물전, 초보자 어물전이란 이름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거지. 농어는 상품 코드야.
몇 개의 이빨, 몇 개의 불에, 몇 개의 비늘은 규격을 뜻해. 마지막에 창고 관리인과 한 얘기가 진짜 거래를 위한 암호야. 번역하자면 오늘 밤 고운 가게에서 거래한다. 사조성호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무슨 일인지는 오늘 밤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겠네. 하지만 안심해. 네가 내 친구는 맞지만 남십자 사람은 아니잖아. 나랑 같이 다니다가 널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불법적인 뭔가를 하지 않았거든. 적어도 오늘은 말이야. 북두 대장, 오늘 낮에 직접 오신 걸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와서 남십자의 중요 업무를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이 친구분과 사이가 꽤 각별하신가 봐요. 당연하죠. 우선 이 얘긴 됐고, 물건은 다 왔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깐, 다들 멈추세요. 누군가 불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북두대장, 죄송하지만 화물 좀 검사하겠습니다. 어? 불법 거래? 물건은 다 여기 있으니까 의심되는 게 있으면 검사해봐. 아, 대장! 물건 검사가 끝났습니다. 감자, 밀가루 같은 것들 뿐이고 정식 화물에 수속도 완벽해요. 뭐? 벌써 세 번이나 검사했는데 금지품도 없고 서류도 모두 총무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서도 다 있고요. 확인 다 된 것 같은데 다들 뭐를 오해한 거지? 죄송합니다.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이만 가자! 북두 대장, 역시 신묘하십니다. 보아하니 친구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리둥절하지? 근처를 걸으면서 천천히 설명해 줄게. 그럼 이 늙은이는 방해되지 않게 먼저 가보지요. 북두 대장,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한 게 눈에 띄면 안 되는 거래를 꾸미고 있어서라고 생각했지? 사실 총무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해서 그랬어. 아마 넌 남십자 함대의 대장 북두, 리월항의 영웅 여행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를 거야. 너와 내 이름은 총무부의 관찰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어. 우리가 리월항에 나타난 순간 그들의 관심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아, 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일종의 안전대책이라더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나? 뭐, 그들을 비난할 순 없어. 이 땅을 지키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 하지만 그 말이 뭐더라? 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뭔가 떠올랐어? 그래, 우리 회계 총책임자 짠순이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감자와 밀가루로 시선을 끌어준 덕분에 그쪽의 거래는 순조로웠을 거야. 총무부가 천안군을 데리고 우릴 보러 왔으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 봐, 저 신호. 오늘 밤 진짜 거래가 완료됐군. 뭐 궁금한 거 있어? 물론 그 여자를 쉽게 봐선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선만 잘 지키면 따지고 들진 않을 거야. 우리가 리월에 해가 되는 일은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 그리고 총무부엔 더 은밀하게 보관된 상위급 명단이 있어. 거기 적힌 이름은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사람 혹은 조직은 칠성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상이란 거지. 삼천포로 빠졌네. 어떻게 보면 나랑 은광은 좋은 파트너야. 그녀가 원하는 그런 독특한 물건들은 나밖에 못 구해준다고? 한두 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어. 어떤 사람에겐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겐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단순하지? 너한테 중요한 일이 남아있잖아. 안 그래? 그게 뭔지 몰라야 네가 위험을 떠안지 않아.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알려줄 수 없어. 물론 언젠가 네가 티바트 대륙을 돌다가 가족을 찾아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된다면 환영해 줄 테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 나눠보자.
남십자의 문은 너에게 항상 열려있을 거야. 선상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게. 어때? 너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 역시 넌 사람들을 지키는 데 마음이 있구나. 남십자의 방패 교과목은 생존 지식과 오락 지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 생존 지식은 앞서 말한 대로 해상에서의 부상 및 질병 예방, 해도 판별과 제작, 간단한 기상 관측 등이 있지. 그럼 은심, 해성, 육석에게 가보자.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야. 사람은 저마다의 장단점과 특색이 있다고 하잖아. 나도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들을 얕봐선 안 될걸? 함대의 자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두 말 않고 이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어. 어서 가자. 내가 나중에 시험 문제 몇 개 내줄게. 네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걸? 안녕 여행자. 난 남십자의 선이 은심이라고 해. 선원들의 뱃멀미, 감기와 같은 크고 작은 병의 치료부터 절단술까지 모두 내 담당이지. 응, 북도대장이 주선한 거지? 내가 알려줄게. 우선 신입에게 있어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니?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아니야. 해상에서 신입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위험에 대한 방심이지. 젊은 패기만 믿고 우쭐대는 신참들은 많이 봐왔어. 부상과 질병 예방에는 소홀하고 육지에서 괜찮았으니 바다 위에서도 무탈할 거라고 생각하더라. 그런 녀석들은 결국 호되게 고생했어. 바다에서의 항해, 특히 장거리 항해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고역이란 걸 모두가 알아야 할 텐데. 우린 물자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해. 급변하는 기온과 혹독한 날씨는 잡다한 질병을 일으키지. 또 정보와의 단절과 놀거리 부족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해. 더군다나 바다에는 별다른 약이나 치료수단이 없어서 사소한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마 내가 농담한 줄 알았겠지? 뭐 놀랍지도 않아. 신입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괜한 일이 많았거든. 자, 신입에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니? 너도 그들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북도대장이 널 눈여겨보시던데 실력 때문만은 아니셨던 것 같네. 짠순이를 설득해서 장부를 보게 되면 함대에 부상선원 정기요양 지출 및 위로보조금이란 명목의 고정지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함대의 수입과 관계없이 이 지출은 고정적으로 매년 함께 싸워온 동료에게 전달되지. 현재 그들은 무트로 돌아가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세상을 유람하게 돼. 신체적인 결함을 잊을 수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안타깝지만 누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고통을 쉽게 지울 수 있겠어. 유일한 위로라면 북도대장이 있는 남십자가 그 누구도 잊지 않을 거란 거야.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니? 북도대장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셔. 북도대장은 한낱 선의인 내게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신입은 하선시켜 쉬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 또 원양 항해를 앞두고 물자 조달을 할 때마다 약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가격 상관없이 넉넉한 예산으로 공급상을 고를 수 있게도 해주시지. 우리 함대의 회계사 짠순이가 이걸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막중한 재무 위험이래. 하지만 무의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내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지. 나는 대장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대장은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셔. 물론 난 그 믿음에 부응하고 있고 이게 대장의 견해야.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니? 그럼 이 정도만 하자. 건강 잘 챙기렴. 여행자, 정말 미안. 아까는 널 함대에 가입시키는 데만 급급해서 난처할 거란 생각을 못했어. 대장이 일깨워줘서 다행이야. 아, 그럼 제대로 찾아왔네. 자랑 좀 하자면 리월항에서 가장 유능한 항해사가 네 앞에 있거든. 먼저 신입에게 있어 해도를 판별할 때 중요한 점을 알려줄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용이 복잡한 해도를 받으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 그 위에 표시된 해안의 형태, 섬과 암초의 위치, 수심,
숨은 요소와 위험물 등을 확인해야 해. 이 정도 내용이면 안전한 항로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대강 알아낼 수 있을 거야. 해도 제작에 사용되는 표시 방법은 특별해. 육지와 달리 확실한 비교 대상이 없고 대부분의 해도는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거리를 판단하기 어렵지. 최신 해도에만 참고도가 있고 그 위에 여러 색의 보조선으로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특별히 말해주자면 남십자에선 내주장 덕분에 그 해도를 사용한단다. 그리고 어떤 제작자는 해도에 특별한 점을 표시하기도 해. 대부분은 특수부호고 주석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어렵지. 그거 말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얻은 파손된 해도도 있어. 실은 나한테도 꽤 도전적인 일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위의 부호들은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그럴수록 이걸 해독하지 못하면 바다의 수많은 비밀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도 대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디선가 기호학 고서들을 구해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게 됐지. 대장은 참 대단해. 시중에 있지도 않은 걸 구해오다니. 고대 해도뿐 아니라 기호학 고서까지 말이야. 아, 말이 딴 길로 샜네. 사실 해도 판별에 대한 기초 지식은 대략 여기까지야. 더 알고 싶은 것 있어, 여행자? 해도 제작? 그건 더 어렵지. 사실 그쪽으론 별로 아는 게 없는 편이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도는 전임 항해사가 남겨둔 해도를 기반으로 만든 개정판이거든. 해도는 최신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상황을 갱신해야 해. 이게 몇 안 되는 내 해도 제작 경험이지. 내 생각인데 대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전에 함대가 미지의 해역으로 잘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깊이는 안 가고 서둘러 돌아오긴 했지만 해양한 곳들은 모두 나중에 탐색을 위해 대장이 간이 해도로 제작하거든. 몰랐지? 나도 놀랐다니까. 대장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줄이야. 그야 소질이 있으니까 날 키우고 싶으신 거지. 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같은 의문이 들어서 대장한테 물어봤었어. 함대의 항해사는 함장이 같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 그랬더니 대장이 웃으면서 날 혼내더라고. 암왕제군도 혼자 싸우지는 않는다면서 말이야. 대장은 함대에 모두가 자립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 그래야 남십자가 대장 혼자서 지탱하는 남십자가 아닌 거잖아. 어느 날 대장이 함대를 떠나더라도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대장은 평소에 기세 등등하고 털털해 보이지만 우리를 많이 배려해줘. 더 알고 싶은 것 있어, 여행자? 당연한 일인걸. 대장의 친구면 내 친구이기도 하다고. 여행자 안녕? 해상기후 관측에 대해 알아보러 온 거지? 일을 하는데 눈치가 안 좋으면 쓰나. 방금 누님이 신입 훈련을 구경시켜주고 네가 은심과 혜성을 찾아가 이야기 나누는 걸 봤어. 그래서 누님이 너에게 선원 생활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했지. 그럼 긴말할 필요 없이 해상기후 관측의 요점을 소개하지. 해상기후란 주로 해상의 날씨와 해상현상을 말해. 해무, 해일, 용오름 같은 거 말이야. 이것들은 모두 함대의 안전한 항해에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기후든 오기 전에 징조를 보이거든. 용오름은 바다에 나타나는 빠른 회오리고 대형 선박도 쉽게 삼킬 수 있어. 큰 피해를 야기하지. 하지만 용오름이 고온 다습하고 먹구름이 많은 환경에서만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 용오름이 나타나기 전엔 해수면과 반대 방향의 강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면 경계하기 더 쉬울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구름 속에 작고 하얀 소용돌이가 나타났을 때 얼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서둘러 항로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지. 그게 바로 용오름의 징조거든. 다행히도 난 몇 년간 어떠한 조짐도 놓친 적이 없어. 바다를 관찰하는 눈이라면 좋은 편이지.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난 누님보다 한참 떨어져. 망소 객장 옆에 작은 오촌 알아? 누님이 어릴 때 거기서 어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대. 후에는 살길을 찾아 항구에서 살았다는데 어린 애가 그런 환경에서 출세하다니 누님의 능력을 알았겠지? 봐봐, 누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전망대 서는 일을 해보라고 안 하셨다면 아마 난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넌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난 술 세 사발이면 개가 된다는 부끄러운 소문으로 유명하거든.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지고 비웃음을 사고 예전 함대에선 잘린 초짜가 남십자의 전망대 선원이 됐다면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 누님처럼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대장을 찾아야 해. 앞으로도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오렴. 어, 벌써 끝난 거야? 좀 더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어땠어? 기세가 장난이 아닌걸? 하지만 남십자의 방패를 얕봐선 안 돼. 그래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좋군.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바다에서의 항해는 순탄치만은 않지. 부상과 질병이 시시각각 선원들을 괴롭히거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니? 어? 정답 확실해? 그럼 두 번째 문제. 너도 알겠지만 해상의 항해항로는 해도를 바탕으로 만들고 남십자에서 사용하는 해도에는 참고도가 첨부되어 있어. 참고도엔 여러 색의 보조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선의 용도가 뭔지 알아? 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마지막 문제. 함대가 원양 항해를 할 땐 위험한 해상 기후를 피해야만 해. 그 중엔 용오름이라는 악천후가 있는데 배가 파손되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여기서 문제. 용오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용오름이 오는 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좋아. 내 질문은 이 세 가지야. 네 답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어디 보자. 세 문제 중에서 네가 맞힌 건 두 문제야. 나쁘지 않아. 시간이 짧았잖아. 완벽하게 훈련을 받아도 너처럼 잘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 생존 지식 면에선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아. 자, 이제 남십자의 방패의 오락 과정을 배울 시간이야. 원거리 항해가 처음 며칠은 새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함없는 바다와 고립된 생활에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상이야. 그래서 필히 제대로 된 오락 활동이 필요하지. 우리 신입 교육에선 다양한 취미 교과를 제공해 낚시, 촬영, 바둑, 곤충 싸움, 새 싸움 등등. 아, 그리고 전에 카즈아가 제안했던 시감상, 바람듣기 대회 같은 것도? 신입이라면 적어도 하나는 참여해야 돼. 훗날 망망대회에서 할 일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 물론 맨손으로 바다 괴물 잡는 게 취미라면 나중에 준비해 줄 수도 있어. 자, 중재가 준비한 훈련 일정을 따라가 보자. 기념 촬영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데려다 줄게. 야, 오늘은 다들 돌아가서 쉬어. 촬영 수업은 다음으로 연기다. 무슨 일이야, 중재? 에? 아이, 누님 오셨군요. 촬영 선생님이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다고 사람을 보내셨네요. 그렇구나. 유감이군. 그래? 박학다식한 줄은 몰랐네. 그럼 네가 좀 도와줄래? 오늘 하루 촬영 선생님을 해보는 거 어때? 아, 마침 저도 연락을 급하게 받아서 다른 수업을 배정할 여력이 없었어요. 오늘은 날렸네요. 여행자가 선생님이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생각은 어때? 좋아! 시원시원하군. 중재, 새로운 촬영 선생님을 뵈러 모두 오라고 해. 네, 누님! 모두 모였으니 선생님, 시작하시죠. 어떤 조건? 그래? 말하는 걸 보니 생각해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적당할까? 나? 하면 할 수야 있지만 봐봐. 오늘 고운각 풍경이 범상치 않은데 고운각을 사진으로 남기면 기념이 되겠어. 오늘은 고운각을 사진에 남기는 거 어때? 그럼 모델은 필요 없겠지? 아, 예, 누님 잊으셨어요? 전에 촬영 수업은 인물 촬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좋은 풍경이 처음 볼 땐 신선하지만 오래 보고 있으면 지루하잖아. 인물 촬영 기술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기록하고 모두에게 기분 전환도 될 거야.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걸요? 그랬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럼 혜성이는 어때? 사진 잘 받을 것 같은데. 연화, 짠순이, 수월이도 괜찮고. 뭐예요, 북두대장?
저는 그렇다 치고 소월까지 끌어들이다니. 이렇게 회피하는 건 평소에 대장답지 않아요.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모델로서 딱이라고요. 맞아요. 누님이 여행자를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필요하다면 뭐든 맞춰주셔야죠. 더군다나 누님은 아직 사진도 없잖아요. 초상화 한 장 정도는 있어야죠. 가장 용맹하고 기세 좋은 걸로요. 나중에 신입을 뽑을 때 홍보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좋아. 나도 흥 깨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지금 난 뭘 해야 하지? 여행자 선생님? 이렇게? 그럴 리가. 사진은 안 찍어봤지만 이깟일이 날 난처하게 만들 순 없어. 빛 때문이야. 네가 잘못 본 거라고.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장소를 바꿔? 그리고 사진을 가져와서 가르쳐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군. 모두들 안 그래? 아? 빛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 네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좋은 곳이 있다면 뭐 생각해볼 수도 있고. 미리 말해두는데 무조건 승낙하리라는 보장은 없어. 어딘지도 봐야지. 망서 객장 근처의 작은 어촌이라. 거긴 사람이 안 사는 곳 아닌가?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작은 마을인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사소한 걸 다 기억하다니. 의외로 세심하네. 거기서 한동안 살았던 거 맞아. 말이 나오니까 가보고 싶긴 하군. 그럼 가보자. 이번 기회에 살았던 곳에 다시 좀 가보지 뭐. 이곳은 전보다 더 낡아버렸네. 전에도 작긴 했지만 그래도 10여 가구는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래된 집 몇 채뿐이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엄청 놀랄 만한 사건은 아니야. 몇몇 사소한 일들이 있었고 다들 이곳을 떠났지. 나랑 같이 좀 걸을래? 이곳도 이름이 있었어. 하천이라고 불렸지. 처음 이주에 온 사람들이 상천이라는 곳에서 왔었거든. 그리고 대대로 전해져 오던 고기잡이 기술도 거기서 가져왔지. 여기 있으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지금은 상천도 없고 하천에도 사람이 없으니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차 줄겠지. 충이에게. 충이? 게시판에 있는 이름들도 이젠 생각이 안 나네. 맞아. 내가 이곳을 떠날 땐 대여섯 살 꼬마였거든. 난 고아라서 이곳저곳을 떠돌았어. 어렵게 찾은 쌀찐빵 반쪽도 갑자기 튀어나온 들깨한테 빼앗겼지. 그땐 쌀찐빵 반쪽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렇게 그 녀석을 쫓고 쫓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 어민들이 우릴 발견하고는 날 멈춰 세워서 양식을 조금 나눠줬어. 내가 멈추자 그 들깨도 멈췄지. 그 녀석도 힘들었는지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팠던 건지 멈추자마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더라. 내가 가보니 그 개는 죽어서도 그 쌀찐빵 반쪽을 물고선 놓질 않더라고. 운도 지질이 없지. 그 녀석이 그렇게까지 쇠약한 상태인 줄 알았다면 쌀찐빵 반쪽쯤은 그냥 줬을 텐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들깨랑 먹을 거 가지고 싸운 데다가 쫓아서 그 녀석이 죽어버렸으니 날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도 난 운이 좋잖아? 그때 촌장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가 줬고 이곳에 남게 됐지. 북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 자, 안으로 들어가자. 가면서 얘기해 줄게. 이곳에 온 지 1, 2년쯤 된 어느 겨울, 촌장님이 심한 감기로 돌아가셨어. 게다가 당시 마을의 수확도 좋지 않아서 물고기 수확량도 점차 줄어갔지. 촌장님이 안 계시니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집에서 치어를 잡아간 거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졌어. 결국 마지막엔 그 원망의 화살이 나에게로 오더라. 처음부터 날 받아주면 안 됐다며 내가 불길하다더라고. 내가 이곳에 온 첫날 개가 죽었고, 촌장님을 잡아먹었던 것도 모자라 주변의 모든 물고기까지 죽였다며 나보고 마을을 파괴하러 온 애군이라고 하더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난 애군이 아니고 북두라고 했지.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 고함치며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남도는 생명의 표식,
북두는 죽음의 표식. 북두는 죽음의 표식이었어. 사실 그 전까진 내 이름이 하늘 위의 별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이 별이 죽음을 예견하는 사조성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도착! 여기가 바로 옛날 촌장님 댁이야. 그땐 걷어준 여자애가 마을을 파괴한 애군으로 몰릴 줄 상상도 못하셨겠지. 어? 그리고? 그리고 네가 이나즈마에 가니 번개신이 신의 심장도 뺏겼고, 그치? 그 정도면 네가 나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네. 알겠어. 내가 애군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네 호의는 사양하지 않을게. 물론 너도 잊지 마. 바다를 정복한 사람 중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었고 폭풍 후에 추락하는 건 모두 약한 새라는 걸 말이야. 이 북두는 결코 넘어진 적이 없다고. 하지만 넌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거잖아? 세상은 넓고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언젠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녀석이 이런 근거 없는 말들로 널 괴롭히거든 바로 나한테 얘기해. 항상 이 남십자의 북두 누님이 지켜준다는 거 잊지 말라고. 애군이 애군을 지켜주다니 뭔가 두 배가 된 것 같아서 불길하지만 뭐 난 좋아. 너 같은 친구가 있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자량 선생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내 기분이 좋을 때 하라고.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하지? 어? 이 녀석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랑 사진 찍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어이! 너! 막 찍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하지? 그럼 이렇게? 이 포즈면 돼? 찍었어? 이상하진 않아? 어디 보자. 알았으니까 어서 줘. 오늘 선생님으로 남십자의 촬영 수업을 진행해줘서 고마워. 선장으로서 정말 만족스러웠어. 그럼 이제 선장으로서 정식으로 선포하지. 이 사진은 앞으로 신입선원 모집 홍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내가 가져갈게. 불만 없지?